적자가 뭐 3%, 시중은행에서 1천만 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던 42살 정모 씨는 지난해 10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남성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자신이 소개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현재 대출금을 갚으면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. 안내에 따라 돈을 빌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상환 확인증까지 팩스로 받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. 은행에 얼만큼 대출됐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신용등급이 지금 몇 등급이라는 것도 알고 전문적인 용어 써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속았던 것 이처럼 금리를 낮춰주겠다며 접근해 대출금만 입금받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43살 박모 씨 등 55명이 덜미를 잡혔습니다. 이들은 중국과 태국, 말레이시아에 200명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차려두고 기업형으로 사기에 나섰습니다. 조직원 대부분은 20대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. 처음에는 저 여행 목적으로 이제 데리고 가고 그 현재 도착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알려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구조입니다. 이들 대부분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핵심인 조직 총책과 관리 책임자는 해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. 검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조직 총책 등 21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KBC 이영길입니다.